인성 먼저 보자. 실례합니다. 아, 지금 제 조인지 모르고 있고요. 예. 실례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조이 씨? 어, 아니요. 저 이보란데요. 저 이보란데요. 저. 아, 그래요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어, 아닌데? 아, 제가 신청한 거 맞는데. 아, 그러세요?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조이 씨랑 엄청 닮아서. 아, 저 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. 죄송해요. 여기 앉으세요. 아, 앉으셔도 될까요? 네. 어. 아, 집이 이 근처신가요? 네, 그쵸. 어, 무슨 동? 뭔가? 어, 무슨 동? 여기 제주... 에휴, 정말. 네, 조이 씨. 네. 일단 그럼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여보세요? 혹시 30대 이보라님 맞으십니까? 아. 아, 고객님 반갑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는 레드벨벳의 네. 조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한 통화 때랑 약간 좀 리액션이 다르시네요. 예, 현재 지금 어디세요? 아, 지금 이제 출장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. 오늘 이대 교사로 이제 음악하고 체육 수업을 참석해 주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그 저희가 수업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? 아, 그 그동안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있을 작은 음악회 준비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제 공연 리허설을 좀 봐주신다?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체육 수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단원이라서 팀으로 경기를 할 거거든요. 아. 아이들이 좀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조이 씨랑 함께하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네.